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CPU 가성비 비교표인데요, 2021년 8월 버전입니다. 8월 1일자 가격을 표기해서 만든 표고요. 이 표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CPU 종류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CPU들 20종 게임에서 평균 프레임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고 백분율로 표기해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백분율이 높은 높을수록 게임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그래픽카 사용했을 때요. 그리고 멀티 성능을 시네벤치 R20을 통해서 점수를 체크하고 그걸 또 백분율로 만들어서 어느 녀석이 멀티 성능이 더 좋은지 또 어느 녀석이 싱글 성능이 좋은지도 표기를 일일이 해왔습니다. 이 표 보시면은 각 제품별로 성능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숫자가 눈 아프시면 색깔로 보셔도 됩니다.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보다 성능이 좋은 녀석입니다. 그럼 성능이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면요, 거기에 돈으로 나누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성비 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순위도 일일이 8월 1일자 기준 다나와 오픈몰 가격 그리고 샵 다나와 가격을 적어두고요, 그걸 나누기 했습니다. 나누기 하면 등수가 매겨지는 것이죠. 가성비 순위를 또 세 가지 항목을 더하기 해서 나누면 종합순위가 나오는 거고요. 종합순위 1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2위는 얘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 종합순위 2위가 되더라도 뭐 이러이러한 항목 때문에 얘가 가성비가 멀리 보면은 그리 좋지 않다, 아니면은 특정 항목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딴 쪽 항목이 가성비가 떨어지더라도 종합순위가 떨어지더라도 이 제품은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저와 함께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이 실구매할 때 똑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하이엔드 구간 애들 볼 텐데요, 5600X부터 5990X 사이에 있는 요 제품들이 여러분이 3060Ti 이상의 제품을 쓸 때 선택하면 좋은 CPU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5900X랑 3950X를 붙여서 보시면요, 가성비 순위는 꼴찌랑 꼴찌 앞인데요, 실질적으로 3950X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얘가 꼴찌라서 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게임의 백분율 봤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멀티 성능도 5950X랑 비교했을 때 한 10%는 차이 나죠. 싱글 성능도 10% 넘게 차이 나고요. 근데 가격은 3950X가 더 비쌉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가성비 때문에 전세대 제품 쓸게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전세대 제품 싸게 주세요. 근데 전세대 제품이라고 안 쌉니다. 보시다시피 단종 직전이나 아니면 구세대 제품이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신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 5950X가 한 10만원 넘게 더 싸죠. 그리고 저번 달 DB도 또 가격이 내렸어요. 4만원. 그래서 가성비만큼은 사실 구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게임의 백분율 그리고 멀티 성능, 싱글 성능 모든 항목에서 1위에 가까운 제품이 이 녀석이라 보고 가성비 신경 안 쓰고 나는 최고의 제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제품이다 설명을 드리고 5950X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3950X는 패스하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긁어볼게요. 5900X하고 5800X 사이에 있는 제품들, 5900X의 멀티 성능 그리고 싱글 성능, 게이밍 성능은 5900X 바로 아래에 속하는 전체 중에서 2등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이죠. 가격적으로는 전부 달 대비 3만원 정도가 내려서 61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고요, 뭐 카드가로 봐도 73만원 정도로 좀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5900X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 성능 순위가 6위로 멀티 성능 1위나 2위들하고 비교해도 비용적으로 뭐 300원, 400원, 500원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 안 나죠? 1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뭐가 굉장한데? 가성비 순위 6등이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상급 CPU일수록 가성비가 폭망하는데요, 얘는 그래도 6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렌더링, 인코딩 같은 멀티 성능을 한해서는. 그래서 최고의 게이밍 성능과 어느 정도 뛰어난 멀티 성능을 원하신다면 그나마 픽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요. 100만원짜리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60만원이면 상급 CPU에 뭐 이 정도 비용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5900X는 녹색으로 칠해뒀는데
밑에 i9들은 실망이에요. i9은 일단 게임의 성능이 5900X 대비 꽤 처집니다. 10% 정도 처지죠. 근데다가 멀티 성능은요 30-40% 처지죠. 큰 폭으로 처져요. 그렇다고 싱글 성능이 뭐 1900, 1900 이런 애들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약간 더 나은 애들도 있지만 비슷하거나 오히려 처지죠.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서 5900X 하위 호환입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비용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죠. 맞죠? 5만원, 뭐 10만원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죠. 근데 10만원 투자 값어치 충분히 있겠죠? 싱글 성능,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 싹 다 5900X가 10% 이상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i9 제품군은 싹 다 패스하셔야 됩니다. 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면 안 됩니다. 이게 가격이 저번 달에 더 쌌거든요. 그때도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리더라고요. 인텔의 횡보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보드도 잘 안 팔릴 텐데 오히려 CPU 가격을 올려버리네요. 뭐 성수기라고 뭐 더 빼먹으려고 그러나. 하여튼간에 저는 i9 아예 추천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5800X 볼게요. 이 i9 보면은 여러분이 뭐 그래도 5900보다 싼 애들 있는데요 이럴까봐 5800하고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거보다 싼 놈 한 놈밖에 한 놈에 전 두 놈이 있는데 확실하게 싸다 느껴지는 놈 두 놈인데 얘네들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 싱글 성능 5800X를 압도합니까? 아니죠. 한 가지 항목 정도는 이기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항목을 봤을 때는 지죠. 집니다. 근데 비용적으로 뭐다? 이거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i9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800X한테 치거나 아니면 5900X한테 쳐요. 치입니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없고 성능적으로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특히 보드에서 가격이 더 과투자돼야 되는 경우 많습니다. 쿨링 성능이나. 왜? 일단 정성비 자체도 인텔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얘네들 i9급 정도 되면은 전력 소비량이 200W에서 300W 사이에 속합니다. 근데 5900X가 200W 정도밖에 안 먹고 200에서 240W, 5800X는 150에서 170W 사이도 차 안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이 뭐 하나 나은 게 없어. 주변 기기에서도 돈을 더 많이 먹고 성능적으로도 떨어지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AMD 빨아서 AMD를 추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i9을 추천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i9 대비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5800X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 되는 거죠. 근데 인텔 중에서 유일하게 또 추천한 게 있긴 있어요. 1700KF가 되겠습니다. 1700KF는 37만원 정도로 전 달 대비 한 3만원 정도 올랐어요. 비용이 올랐는데 다른 애들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올랐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나마 인텔 중에서 살만한 가격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딱 까놓고 5600X하고 비교하면 좀 아쉬워요. 게이밍 성능 처지죠. 멀티 성능은 14% 좋긴 합니다. 싱글 성능은 많이 처집니다. 15% 처지고요. 근데 비용은요. 멀티 성능이 13%, 14% 좋은 대신 비용적으로도 10% 이상 비싸죠. 한 얼마 비쌉니까? 5만원 넘게 비싼데 거의 6만원 조금 안 되게 비싼데 그 정도면 30만원에서 5만 4천원, 3천원이면 16%? 7%? 이 정도 되죠. 17% 좀 되겠네요. 쉽게 말해 17% 비용이 비싼데 나은 점은 마땅히 없습니다. 심지어 5600X는 저렴한 2, 3만원짜리 쿨러도 커버가 되고 보드도 B450 10만원짜리도 커버되는데 1700K는 사실상 Z보드 안 쓰면 제 성능이 안 나오죠. 아시다시피 쿨러도 2열 순행 정도 써야지 커버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텔을 꼭 선호한다면 그나마 다른 인텔 제품보다 가성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1700KF를 추천하는 것이지 5600X랑 비교하면 상당히 처지기 때문에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5600X가 위에 요만큼 다 요만큼 다 그냥 가성비 나빠 보이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네요. 그냥 5600X 기준 잡고 밑에 거 한번 봅시다. 9000 시리즈죠. 이건 뭐 가격이 지금 여러분 9세대라고 가격이 싼 게 아닐까? 150만원, 46만원, 55만원이죠. 살만한 값어치 없지. 또 9700KF도 무슨 거의 40만원 또네요. 9700F가 30만원 정도 하는데 이놈은 성능적으로 5600X의 비교 대상이 아니죠. 모든 항목에서 20% 가까이 처집니다. 그다 보니까 여기 밑에 것도 싹 다 살 의미가 없죠. 9세대에 좋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9세대 가성비 있게 사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3700이나 3800은 요새 멀티 성능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고 눈여겨보신 분도 좀 있는데 실상 게임의 성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같이 한다면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게임을 전혀 안 하고 멀티 성능만 본다면 그래도 15%, 14%, 뭐 18% 정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5600X 대비
가성비가 비교적 좀 더 낮긴 합니다. 물론 비용적으로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작업을 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포토샵을 한다 칩시다. 그럼 멀티성능이 굳이 필요한가요? 어차피 6코어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6스레드밖에 의미가 없죠. 라이트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때요, 성조님? 제가 알기로 음악 작업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멀티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도 프리뷰나 그냥 자르고 붙이기 할 때는 코어 한두 개밖에 안 써요. 그리고 내보내기 할 때, 그러니까 인코딩 할 때나 멀티 성능을 다 쓰는데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실제로 여러분 작업물에 나오는 속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날 거기 때문에 사실은 3700X나 3800X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5600X로 그냥 그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진짜 좀 더 좋은 걸 원하신다면 5800까지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싹 딱 쭉어서 봐서 그냥 메리트 있어 보이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5600, 5800, 5900요. 특히 지금 AMD가 상당히 전 칭찬해주고 싶은 게 지금 성수기 들어왔기 때문에 CPU를 좀 더 비싼 가격에 팔아도 잘 팔릴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막 5800X 만원 정도 올랐고 5900 오히려 가격이 3만 정도 내렸고 5600X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튼 이 정도 항목에서는 추천할 만한 제품 인텔 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등급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에 5600X를 구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5600X랑 이렇게 쭉 밑에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30만원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20만원 중반은 일단 넘어가고 30만원 진짜 가까운 애들인데 성능적으로 압도적으로 5600X가 좋죠. 돈 뭐 5만원 차이 난다 쳐도 5만원 더 투자할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나마 여기서 싼 놈이 이 26만원짜리 11400F인데요. 11400F 대비 게이밍 성능 12% 좋고 멀티 성능 10% 좋고 싱글 성능 10% 좋습니다. 모든 항목이 거의 10% 정도 좋습니다. 물론 뭐 10%의 비용이라면 사실상 29만원 정도가 돼야 되겠지만 29만 정도 되는데 2만 정도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11400F나 11500F의 성능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B560 보드가 필수 불가결한 존재예요. 그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전력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B560이 쓸만한 제품이면 프로4 정도 되는데 얘는 13만원이고요. 사실 5600X는 박격포 B450에서도 충분히 제 성능을 뽑아주기 때문에 보드에서 3-4만원 차이 나는 게 커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들을 살 만한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쿨러도 5600X가 좀 더 낮은 등급을 써도 커버가 됩니다. 싹 다 봤을 때 5600X가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라인업은 볼 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 3600의 가격이 이만큼 크게 오른 게 너무 불만이 많은데요. 물론 물량 보급이 되지 않아서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비용이 오른 거긴 합니다만 지금 그래서 20만원대 살 만한 제품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나마 11400F가 20만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이 그나마 살만한 거지 이것도 사실 돈 좀 더 주고 5600 가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얘는 기본 쿨러 쓸 수 있고 보드 같은 경우에도 460 같은 거 써도 제 성능 내는데 문제가 없지만 3200 메모리를 적용하려면 얘도 어차피 B560M을 써야 돼요. B560M 적당히 쓸만한 거 쓰면 아까 보드에서 얼마 차이 난다? 4만원 정도 차이가 나버렸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4만원 더 더한 게 실질적인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5만원 정도만 더 주면 5600X를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11400F의 포지션도 애매합니다. 진짜 나는 어쩔 수 없이 보드, 쿨러, 그 CPU 포함해서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절대 투자 못해요 하시는 분들만 이 11400F 가시고요. 그 외에 모든 분들은 5600X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요 밑에 애들은 송재님 저번 시간에 3300X하고 3500X는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없으시네요 하실 텐데 가격적으로 얼마 올랐습니까? 4만원, 6만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11400F랑 가격이 비슷할 정도까지 따라와 버렸죠. 17만원에 21만원이니까 4만원 더 투자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만원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순수 게이밍만 보면 사실 11400F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멀티 성능은 확실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하면은 게이밍 성능이 이 지금 적혀있는 차이보다는 더 큰 폭으로 차이 납니다. 한 4-5% 정도 더 벌어져요. B560보드 쓰면 메모리 오버가 11400F도 가능하기 때문에 3300X가 비빌 수 있는 게임의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조님 근데 저는 겨우 뭐 1650이나 1660, 1660 Ti 정도 보고 있는데 이 11400은 좀 과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11100
F나 1105F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여기 라인업도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다 패스해버리고 그 밑에 거 그냥 보죠. 엔트리 메인스트림급. 여기서 지금 i3 1100F, 1105F 뭐가 달라요? 하신 분도 많은데 0.1클럭 1105F가 높습니다. 그거 빼고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리프레시예요. 리램이라 하셔도 뭐 거의 같을 정도로. 비율적으로 근데 1105F가 신제품인데도 더 싸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사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여기서는 베스트입니다. 저 여기에 여기까지 긁어도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강조해서 칠해뒀고요. 내장 그래픽이 저는 필요한데요, 성조님. 내장 그래픽 쓰기 위해서 뭐 살만한 제품 없나요? 1100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시는 분도 있는데 18만원이면 사실 1105F에다가 1030 다 그 외장 그래픽 아예 다는 게 2만원, 3만원만 더 투자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 메모리도 아낄 수 있고 거기에다가 CPU 성능도 온전히 쓸 수 있고 더불어서 그래픽 성능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2, 3만원 더 투자해서 1105F에다가 GT1030 조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CPU 성능이 떨어지고 뭐 그래도 3200G로 가는 게 그래도 조금 가성비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올라가지고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 지금 APU 살만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그냥 1100F, 1105F에다가 그래픽카드 달아 쓰십시오. 자, 그렇게 이번 달은 너무 간단하게 추천 목록이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인텔이 거하게 똥을 쌌어요. 가격 내려도 모자랄 판국에 가격 올려버린 바람에 인텔께 살 게 하나도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진짜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아진 것 같습니다. 5900X, 5800X, 5600X 거기에다가 인텔은 유일하게 1105F 이렇게 여러분이 CPU를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딱 20만원 정도의 CPU 사고 싶으면 1400F까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하면은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 더 드리고 최종 마무리를 짓겠네요. 하이엔드 CPU 구에서는 전체 가성비 1위는 5600X가 차지했습니다. 그 밑에 가성비 2등, 3등이 있는데요. 3700X, 3900X인데 3700X는 게임 성능이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고 9700F는 멀티 성능이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5600X로 가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오히려 좋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멀티 성능밖에 필요 없으니까 3700X 갈래요 하시는 분도 5600X 가는 걸 더 추천드리는 게 멀티 성능 10몇 프로 높은 거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여러분 좌우한다 쳤을 때 프리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창 반응성도 있고 뭐 뗐다 붙였다 했을 때 사실 스크롤 넘기는 속도도 5600X가 미묘하게 더 빠르거든요. 모든 항목에서 싱글 성능이 높기 때문에 5600X가 좀 더 빠른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3700X의 멀티 성능만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 5600X 가시거나 아니면 돈을 좀 더 보태서 멀티 성능도 더 좋은 5800X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성비 2등, 3등을 제끼겠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와 별도로 추천하는 CPU는 5800, 5900, 5600, 1700K 정도까지 보면 돼요. 1700K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인텔 팬이라서 인텔 꼭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메인스트림 CPU는 진짜 뭐 됐습니다. 살 게 하나도 없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5600을 여기에 끌어 내려왔고요. 지금 차라리 여기 메인스트림 어줍잖은 거 살 바에는 5600X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나는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 쓴다 하시는 분들은 1105F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살 게 없어. 엔트리 구간에는 1105F와 1100F로 대동단계를 하시면 되고요. 1105F가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저거 우선 사시고 혹시나 저게 품절되거나 가격이 뭐 만원, 2만원 정도 크게 뛴다면 그때는 1100F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U는 살만한 게 없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어때요?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시나요? 물론 저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펴보고 직접 고르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영상은 충분히 도움이 됐을까 생각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